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온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자편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의 사람됨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각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망하는 삶을 삽니다. 도둑질 맞는 삶을 삽니다. 상처받는 삶을 삽니다.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삽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을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자,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몰라서 지금 막 머리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지금 곤란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보고 대답을 하면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 기대해도 됩니까? 두 분 정도 대답했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어요. 자, 나를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잘 몰라서 대답을 하기가 여러분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결론적으로 악합니다. 대답 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질문에 나름대로 내가 선하고 착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또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가 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사역 현장에는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기웃거렸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책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우리의 전통에는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먹는 정통이 있는데 이들도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당신의 제자가 된 후에는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마음을 드리는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의 유전, 즉 그동안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형태를 거의 율법 위에 올려놓고 율법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두고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손을 씻고 지금까지 식사를 했던 너희들이 그러한 행동을 여호와를 경배한 것이라고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잘 들어봅시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살다가 혹시 지옥 가면 어쩌나라고 근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오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비본질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손을 씻고 떡을 먹는 이러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경외의 참모습은 너희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점점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람의 사람됨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철저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인생의 삶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졌던 삶에서 여러분이 노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행위로만 보이려고 했던 이들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에서 멀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자, 헛된 경배. 다시 말하면 무익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했어도 의미 없는 것, 해도 가치 없는 것, 안 해도 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것들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거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 당신들은 손을 씻고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지금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딴짓을 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비교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속성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도 들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람 됨은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이런 기준이 자기 안에 서 있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반 나뉘어졌지만 사람의 사람 됨을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해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점점 여러분이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요인을 우리 안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듣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상세히,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꼭 거기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다 체크하세요.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 왜 악한 생각이 나올까요? 죄인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저에게 좀 더 쉽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 마음에 온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를 지으실 때 소통하는 자로 지으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이 의미는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장착되어진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을 지켜보면 알겠지만 어려서부터 옆집에 가서 인형을 훔쳐오거나 친구들 지우개를 훔쳐오거나 가져오잖아요, 몰래. 어떤 부모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았는데 알고 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훔쳐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을 하는 단계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단계예요. 이거 어디서 났니? 친구가 줬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이런 일을 대부분 다 겪죠. 부모들은 이런 일을 다 겪습니다. 역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커왔습니다. 이것은 죄는 배워서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본성 속에서 계속 우후죽순처럼 자라는 이 죄를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사람됨은 악하다. 적으십시오. 악하다. 아까 사람의 사람됨을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셨다면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서 한 대답이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 신뢰하고 따라와봐.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에? 자, 에? 여러분의 여러분 됨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 사람을 보니까 지금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를 보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대답하면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사람됨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사람됨은 악하다. 자,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됨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악한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혹시 없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질문할 거니까 잘 보고 체크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또 있어요. 기타 등등. 다 적을 수 없어요. 이 죄악된 것을 다 적으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거예요. 기록한 책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혹시 여기에서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체크된 게 있습니까?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하시라니까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없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신뢰하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네. 네. 여러분 오늘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과 죄인들이 부딪히며 사는 삶에서 어떤 사람을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더럽게 한다라는 의미를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만 상처를 받나요?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아프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아프다고 말을 할 때에는 전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사람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사람됨에 이 악한 것이 나와서 매일같이 많은 사건을 발생시키며 살죠. 뉴스에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사람됨이 악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부분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사람을 많이 기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겨내기 쉽겠습니까? 사람의 사람되면 다 그런 거야. 네?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사람됨은 다 그런 거야. 그 말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면 나도 상처 줄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처가 훨씬 가벼워지겠죠. 왜냐하면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서 인생의 삶을 아프게 살고 있다면 그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대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시편 146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3절입니다.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의지하지 말라.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핸드폰에 1500명의 지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없다고 하더래요.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래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것도 없다고 하더래요. 10만 원도 못 빌려준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둘씩 삭제를 하다 보니까 50명이 남더래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실감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동안 같은 솥밥을 먹고 저 사람 정도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에 전화를 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결국 자기 핸드폰에서 지우다 보니까 50명만 남더라. 그러니 사람의 사람됨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가.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악한 것. 사람의 사람됨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죄의 본성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이런 고민 되죠? 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잖아요. 부부가 삽니다. 부모와 자녀가 삽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교회 오면 교우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오늘 죽게 되면 그 계획은 무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들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사람의 사람됨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담. 다시 한번, 사람의 사람됨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담. 누구도 아담. 다시 한번 누구도 아담. 나를 제외하지 마십시오. 나를 제외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니까 계속 우울증 걸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응?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다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습니까? 나의 나됨은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나의 나됨은 악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데 왜 저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장로의 유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들의 그 행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탈을 쓰고 외식과 가식을 일삼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 바로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나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보며 평가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도모하는 모든 생각은 그 순간에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사람의 사람됨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본다면 열 길 물속도 보이고 한 길 사람 속도 보여야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도 마세요.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사람의 사람됨인 이 악한 죄인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우선순위 바꾸면 치유받습니다. 우선순위 바꾸면 회복합니다. 우선순위 바꾸면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의 사람됨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기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건하지도 않으시고 변개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본체 자체가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도움을 삼고 소망을 두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손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우울하고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지키셨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면서 당한 이 실망과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무너져 있어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삶을 많이 도둑질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세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까는 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큰 소리로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운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로됨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취하셨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람의 사람됨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1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함에 앞서서 1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힘드셨습니까?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하셨습니까? 왜 분노에 휩싸였습니까? 왜 실망감에 휩싸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1순위가 사람이. 자, 오늘 여러분 깨달아 아십시오. 사람의 사람됨은? 다시 한번, 사람의 사람됨은? 목사님은 어떨까요? 제가 속에 이렇게 흰 블라우스를 입었는데도? 할렐루야.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의 종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돌을 닦으면 좀 나을까요? 어떤 스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돌을 닦고 마음이 좀 청결해졌나 싶어서 일어나면 똑같은 생각이 다시 또 쑥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돌을 닦는 일은 헛수고다. 왜? 완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다시 악한 생각이 또 들어오는 일을 또 많은 세월 앉아서 돌을 닦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 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이 고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왔다면 나를 버린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람됨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지만 악한 것입니다. 응? 내가 과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누가 과부의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알아주지 못한다고 울고 불고 원망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은 좌절되고 절망되죠. 낙심됩니다. 1500명에서 1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거절당한 사람이 얼마예요? 50명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 포로됨과 눌림과 눈먼 삶에서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은 힘든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픈 문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있게 살아요? 그럼요, 우선순위를 1순위에 하나님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똑같이 다 당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1순위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람을 그 다음 순위로. 그렇게 여러분이 설정해 놓고 산다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악합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러한 연약한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